하이, 리리입니다. 오늘은 쿠키네 집 쿠키들, 다름이가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든 쿠키들 주문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전 메뉴로 시켰는데 전 메뉴가 14개더라고요. 14개는 반씩 리뷰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그 중에서 제 취향 아닌 이제 민트 초코라든지 뭐 떡 들어간 거라든지 이거 빼고 이렇게 10개만 뽑아왔고요. 일단은 더블 초코칩 쿠키, 얘가 기본이겠죠? 아마도? 오, 요거부터. 맛있네. 이거를 사실 제가 택배 받은 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한 달 동안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먹는 거라서 조금 걱정이 됐는데, 근데 쿠키 그렇게 받아서 진짜 2주 만에 먹는 사람 있나? 2주 만에 다 안 먹지 않아요? 얘가 카라멜 어쩌고. 카라멜 이거 피넛버터. 나 피넛버터 식감이 일단 두 개만 먹었을 때는 겉은 살짝 바삭한데 안이 되게 꾸덕쫀득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사실 얘가 진짜 기대됐었거든요? 레몬 얼그레이. 얘는 누가 봐도 제 입맛이라서 이게 내 입맛이 아닐 수가 없다. 맛있다. 이거 제일 맛있지 않았어요. 와, 이 얼그레이 향에다가 살짝 새콤함이 들어가 있고 많이 달지 않아요. 그리고 안에 견과류 씹히고 화이트 초콜릿도 뜨문뜨문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얘네 향이면 몸에 대박이다, 진짜. 얘가 시그니처인 그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인데 얘는 제가 뭐 해동을 잘못 시킨 것 같아요. 안에 이렇게 치즈케이크가 들었고 쿠키 자체에서 그 건조동결 딸기 같은 거 먹으면 나는 향 있죠? 그 향이 확 난다. 반죽에 건조동결 딸기 넣었나 보다. 얘도 상큼해서 괜찮아요. 나 상큼한 거 좋아하나 보네. 그리고 안 상큼류 황치즈. 얘도 안에 이렇게 치즈가 들었거든요. 치즈케이크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안에 이제 치즈가 든 애들은 냉동 상태에서 에어프라이기에 구웠을 때 요 치즈가 살짝 녹아 나오는 느낌은 있어요. 아니, 이 에어프라이기 구워가지고 카작해지고 쫀득해진 느낌이 너무 좋다. 이게 레드벨벳. 이것도 안에 크림치즈 같은데.
레드벨벳 맛이 생각보다 더 진한 편이에요. 생각보다 더 진하고 이 치즈도 진하고 달아요. 그래서 많이 달아요. 물론 쿠키가 달겠지. 그리고 얘는 이제 초코 그건데 내가 미안하다. 이거를 데우다가 다 뽀겠다. 아하. 녹차도 꽤 셉니다. 근데 이건 녹차 반죽 때문인가? 다른 친구들처럼 이제 반죽이 쫀득한 느낌은 좀 덜하거든요? 근데 어우, 달아. 어우, 달아서 어떡하지? 제가 요즘 또래비 돼가지고, 한 달 동안 안 먹은 건 이유가 있었거든요? 단 게 안 땡겨. 티라미수. 내 뽀니가 얘가 제일 맛있다 그랬거든요? 더 입이 달아지기 전에, 맛있다고 했던 거 먼저 먹고 갈게요. 매운 갈비찜 먹고 싶다. 얘는 쿠키 밖에가 조금 약간 타르트 느낌으로 파삭파삭해요. 물론 이거는 제가 그 냉동시켰다가 에어프라이기에 데운 식감이기 때문에 원래의 식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먹고 있는 식감은 그렇습니다. 약간 겉에가 타르트지 같은 느낌에다가 안에 크림치즈를 그냥 따로 박아놨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많이 달지 않은데 그래도 얘도 그 여기 초코칩 같은 게 조금씩 박혀있어서 단 느낌은 있고요. 얘는 진짜 커피랑 먹으면 진짜 그 디저트로 딱이겠다. 왜 뿌니까 얘가 제일 맛있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커피가 없어. 잠깐만요. 아, 일어나자마자 커피 두 컵 때리고 시작하네. 그 페레로시랑 오레오를 먹어야 되는데 아우 진짜 맛있다. 입안이 확 상큼해지네. 얘네 둘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진짜. 얘랑 저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매운 갈비찜 시켜 먹어야지. 매운 갈비찜입니다. 와. 여기 원래 당면이 좀 들었네? 당면 추가했거든요. 당면 추가 양이. 와우. 당면 듬뿍 넣은 매운 갈비찜. 너무 맛있겠다. 제일 매운맛으로 주문했고요. 당면 추가, 콩나물 추가. 잘 먹겠습니다. 아, 입맛이다. 저 입맛 진짜 완전 아시안 음식 됐나봐요.
이거 당면만 먹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천천히 제가 당면만이라도 건져 먹고 덮어서 냉장고에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이미 거의 6시라 아마 이렇게 먹고 내일 아침을 먹지 않을까. 오늘은 좀 일찍 자려고요. 라이프 사이클을 좀 돌려놔야겠어. 조금이라도. 그럼 내일 영상 켤게요. 아침입니다. 이거 어제 그 당면만 다 건져 먹었는데 뭔가 갈비찜은 그 밥하고 이렇게 비벼 먹지 않으면 제대로 먹었다는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남은 음식 잘 안 갖고 오는데 요거는 뭔가 촬영하고 싶다 생각을 해가지고 날치 알밥에 비벼 먹는 것까지 해가지고 오늘 아침은 이렇게 찍겠습니다. 이렇게 요거거든. 아! 한 번 더 끓이면서 고기도 뭔가 더 야들야들해진 것 같아요. 어제는 조금 퍽퍽했거든요. 얘는 오돌뼈 짱 크다. 콩나물 샥 얹은 큼직한 고기도 마지막 고기. 아, 맵다. 다 먹었고 그리고 이제 설거지를 할 건데
그 제가 배달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래서 배달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에 대한 영상도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근데 솔직히 다들 잘하고 계시지 않나? 싶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뭐 찍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면 잘 모르셨던 분들도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이렇게 뜨거운 물에 그냥 설거지 하듯이 한번 씻어주면은 다 이렇게 빠지거든요? 다 빠지는데 이렇게 조금 얼룩진 부분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따뜻한 물 좀 받아주고 베이킹소다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한 뭐 30분? 그 정도만 있으면 알아서 쫙 빠집니다. 헹궈주면 이렇게 반딱반딱해진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버려질 준비가 되었어요. 버려질 준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저희 집은 딱히 그 분리수거하는 뭐 바스켓통 뭐 이런 게 없어서 이렇게 플라스틱대로 모아서 버리고 여기는 이제 병들 병 따로 이제 분리한 것들이랑 비닐 그리고 여기는 캔 뭐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그 비닐봉투 같은 거에다가 종류별로 모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비닐이랑 플라스틱은 버리고 와야겠다. 이거 비닐이랑 플라스틱 버리고 그다음에 편집하다가 이제 저녁 먹을 때 카메라 켤게요. 버리고 와야지. 이샤. 이렇게 오늘 저녁은 곱창이랑 김치 비빔국수입니다. 곱창이랑 원래 막창도 준비했거든요. 근데 막창을 제가 해동을 잘못 시켰나 되게 굽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던 한우 모둠구이 옛날에 사놨던 건데 이걸 급하게 한 팩 뜯었고요. 여기 곱창 국수 일단은 요거 모둠구이부터 소스 간장 소스 기본 소스부터 그냥 딱 구워 먹는 고기 맛. 어우 야 근데 되게 고소하고 녹진하네요. 얘는 곱창. 와 곱창은 이렇게 속 꽉 찬 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구울 때 안 잘랐어요. 구울 때 자르면 다 튀어나올까봐. 그것도 간장 소스 콕콕 찍어가지고 이거거든. 얘는 이제 김치국수. 와. 참기름향 너무 좋다. 이 고기랑 딱 어울릴 맛이에요. 고기 되게 녹진하네. 여기에 짠!
얘는 막창 된장 소스. 된장 맛 짱이다. 맛있다. 이거를 마늘 딱 싸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진짜 맛있네. 와. 여러분, 얘는 보이세요? 얘 구울 때부터 터질라 그래가지고 좀 무서웠거든요? 폭발할까봐? 근데 진짜 곱이 폭발이다. 와, 씨, 미쳤다. 얘, 이런 애들은 간장 소스만 그냥 훅 찍어가지고.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곱창 너무 맛있잖아. 국수랑. 곱창 너무 좋아요, 진짜로. 콩가루 무침 곱창. 집에 있는 술이 데킬라랑 위스키랑 요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곱창에는 그 셋 중에는 복분자가 낫지 않을까 해서 복분자 보통 한우랑도 먹으니까 여기 한우도 있으니까 복분자를 가져왔는데 얘가 얘도 생일 선물 받은 겁니다. 짠! 대가리 깨질 맛. 내일 제 대가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마셔야 될 맛이에요. 되게 달아요. 되게 달고 맥주 먹고 이걸 먹으면 나는 뒤진 것이다. 맛은 있다. 근데 저는 약간 단술에 거부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쌀국수. 해장 쌀국수입니다. 쌀국수랑 얘는 월남쌈. 연어 월남쌈. 아이고! 어제 새벽 3시까지 술을 먹고 아침 11시에 일어나서 집 보러 나갔어요. 11시 반에 나갔는데 5시에 들어온 거야. 와, 진짜 토할 것 같더라고요, 집 보는데. 집에 와서 씻고 쌀국수 시켰습니다.
와. 와, 행복하다. 아, 얘는 연어 월남쌈. 땅콩 소스 먼저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칠리소스. 사실 칠리소스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칠리소스랑 이제 뭐랑 먹으면 맛있다는 조합들을 댓글에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칠리소스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먹어야지 라고 생각은 해놓고 뒤돌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땅콩 소스가 조금 더 맛있어요. 근데 난리 났네 이거. 지금 거의 쌀국수를 마신 것 같은데. 마지막 월남쌈. 남은 야채들은 계속 그냥 먹을게요. 국물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주도 영상 조금 길게 빠질 것 같은데, 편집을 하다가 저번 주에 제가 브이로그를 펑크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영상 조금 길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혼술 한 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발렌타인이랑 참치를 시켰어요. 이게 참치회를 시킨 건데, 여러분 이게 5만원이야. 좋은 부위니까 비싼 거겠죠? 정신승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가마살인가 얘가? 뭔 살이지?
얘도 또 무슨 기름 잔뜩 올라온 살인데 얘도 간장 콕 찍어서 얘 진짜 맛있다. 그리고 얘는 등쌀. 이제 기름장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부위당 한 두 점씩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진짜 맛있다. 그리고 얘도 다른 부위. 짠. 이거 밥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초밥으로도 먹을게요. 큼지막한 거 두 점 해가지고 김에 초밥으로. 하얀 살이다. 이제 한 부위씩 남아서 먹기 약간 아까운 그런 게 있어요. 얘는 한 부위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약간 육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머릿살 같다. 머리에서 나온 그런 느낌의 맛이에요. 엄청 기름지네. 마지막. 다 먹었는데 짜라랑.
슈톨렌. 불치테리아, 슈톨렌, 휘낭시에랑 슈톨렌 빙낭시에입니다. 겨울하면 슈톨렌이잖아요, 여러분. 요거를 이지가 택배로 보내줬어요. 휘낭시에부터 먹을게요. 이렇게 슈가 파우더 잔뜩. 카자캄은 기존 돌체트리아 휘낭시에들보단 좀 덜해요. 겉에 슈가 파우더 때문인지. 대신 쫀득함이 엄청 진합니다. 견과류가 들어서 아작아작한데도 불구하고 쫀득쫀득해요. 이 숙성된 럼 같은 맛도 확 느껴지면서 달달한 과일 향이랑 견과류 맛이랑 슈가 파우더까지 진짜 맛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짠! 어쨌든 요 친구의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면 짱 이쁨. 똑같은 걸 텐데 왜지? 얘가 고소한 맛이랑 그 생강맛 같은 게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쫀득한 부분이 더 느껴져서 좋다. 둘 다 맛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큰 쪽이 더 제 취향이네요. 크리스마스 같다. 그 안 그래도 이제 다음 주말이죠? 친구들이랑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약간 크리스마스스럽다 하는 거를 다 챙겨갈 건데 거기에 얘도 있습니다. 두 개 씩 보내줘가지고. 얘는 제가 남은 술 먹으면서 조금 더 먹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은 크리스마스 느낌 낭낭하게 담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아마 다음 영상을 기점으로 연초까지 아마 주구장창 크리스마스 연부를 외는 수도 있음. 아무튼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끝!